네,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왜 개봉한 안시성 혹시 보셨나요? 저는 뭐 리뷰 프로그램만 봤어요. 아, 리뷰. 네. 아, 요새 재밌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또 토크메터리 전쟁사에서 이 영화편도 다뤄드렸듯이 도대체 안시성에서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영화로도 재밌게 소재가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이렇게 말하면 영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, 저희는 우리는... 근데 이걸 먼저 안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안시성과는 전혀 뭐 어떠한 그럼요. 이야기도 없었고요.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. 네. 아니, 한 푼도 안 받아서 말을 하지 말아요. 아니,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 영화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 역사적 드라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세현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 제발 컨택 좀 해달라고.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시중가보다 30% 싸게 드린다고 제가. 자, 안시성 뒷얘기 좀 해주시죠. 아니 근데 사실은 딱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. 안시성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. 그건 확실해요. 왜냐하면 안시성 사람들은 잘 싸운다가 헛된 말이 아니에요. 나중까지도 그래요. 네. 거기는 확실히 단합을 잘하고 잘 싸워요. 아. 근데 왜 잘 싸우는지는 몰라. 아. 잘 뭉치니까. 사실 성의 위치도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성이 요새인지 아. 주민들이 무슨 용병 집단인지 네. 아니 무슨 한매찐 집단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안시성 성도 양만춘이라는 것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얘기예요. 아하. 그것도 기록에 이제 가장 조선 후기에 뭐 이런 성주 이름이 누구라고 하더라. 그러니까 양만춘이 어떤 장군이고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도 몰라요, 사실은. 다만 역사를 보면 안시성은 늘 잘 싸우고 당태종이 들어갈 때도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저 동네 사람들은 잘 싸운다. 조심해야 된다. 거기까지.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게 저희가 예전에 고구려 얘기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안시성은 그냥 고구려의 성이고 그리고 뭐 연개소문 장군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뭔 공격을 받아도 도와줄 생각도 없고 이랬는데 영화 딱 초입 부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위기의 안시성을 야, 그거 반란 일으키는 건지 한번 잘 감시해 라고 첩자를 집어넣잖아요. 그 위기의 와중에. 그래서 와 이게 내가 아는 게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. 예. 왜 토크멘터리 전쟁사 시청해야 되는지 아시겠죠? 그럼요. 영화가 재밌어집니다.